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천시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 혹은 연기하고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특별히 방역 마스크 및 손 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제품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위치한 손 세정제 제조업체에 급히 물품을 발주했으나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이에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관내 공급 물량을 긴급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